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8절 한절 말씀을 우리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한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한절 말씀을 찾으시면 여러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찾으시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천한 영혼 가리시며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시고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진정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고 알고 또 누리고 경험하고 나누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에 가셔서 오직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저번 주 수요일날 에베소서 오셔서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영상으로 들으신 분도 계시겠는데 이게 지금 저번 주 거 다 기억나세요? 다 들으셨나요? 여기 안 들으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괜히 안 들으셨어도 여러분 그거 갖고 뭐라고 제가 안 하니까 혹시 왜냐면은 오늘 이제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 또 이해가 안 되시면 저가 하실까봐 조금이라도 저번 주 걸 조금 하고 넘어갈까 아니면 저번 주에 이어서 바로 그냥 계속해서 해도 될까 해서 여쭙습니다. 저번 주에 대략 다 아시나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대답 안 하시는 거니까 다 아시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28절을 읽고 28절을 해석하는 중에 이 도둑질한다는 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에 썼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나 모든 서신 다 교회에 썼어요. 근데 무슨 교회에서 여러분 도둑질하는 일들이 이렇게 있겠어요? 사실 여기서 도둑질하는 건 영적 의미예요. 이 영적인 의미로 이 도둑질하는 자가 다시라는 건 없다고 그랬죠, 원문엔.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어떤 뜻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사실은 이 헌금, 11조 이런 내용들을 조금 살폈어요, 저번 주에. 이제 말라기서 3장 7절, 10절 또 이제 그것을 살피기 전에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아주 가난한 여인이 드려진 그 헌금을 통해서 이 헌금의 의미를 조금 살피고 이 헌금의 의미를 조금 넘어가면서 이제 오늘 저희가 11조 헌금 이것을 다시 한번 제 예전에 한번 11조에서 쭉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데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조금은 기억이 나도 다는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오늘 11조, 구약에 나오는 11조의 내용들과 의미들, 신약에 나오는 11조의 내용들과 의미들을 완전히 다 한 요번에 잡아가고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세요. 정리하셔야지. 왜냐하면 11조 생각날 때마다 헷갈려요. 자꾸 이게 뭐지? 무슨 뜻이었지? 11조가 왜 드려야 되지?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11조라는 헌금 또 여러분 교회에 드려지는 여러가지 예물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드려서 뭐 내가 복 받고 뭐 이거 드려갖고 내가 뭐 잘 살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정확한 의미가 뭔지 알고나 드리시라고 해요. 드리시고 안 드리시고는 개인적인 저거지만 왜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왜 드려야 되는가? 뭐 이런 거 사실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제가 한번 쫙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잘 들으셔서 정리해 놓으시면은 모든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다 연결돼 말씀드리기 때문에 좋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번 주 우리가 살핀 그 여인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이제 그 소유 전체가 그 여인까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갖다 보여드리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마음, 그죠? 그 안에 있는 그 은혜가 격발시켜서 드려지게 하는 그 놀라운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게 말씀드렸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드려지게 되는 것, 헌금을 통해 또 그런 나로 드려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
헌금을 드리며 의의를 쌓는 날에 다시금 또 십자가로 가게 하시는 은혜, 뭐 여러 가지 근원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에게 이 세상의 대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그 돈, 이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 물질 만능주의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돈이 하나님이 된 세상이에요. 그죠? 만능이잖아요. 돈이 모든 걸 다 한다. 전지 전능하다 할 때 그 전능, 만능. 다 비슷한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지, 이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은 돈의 노예들입니다. 다 사실. 돈의 노예. 돈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돈 앞에 쩔쩔 매는 자들이 지금의 교인들이에요. 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힘의 대표, 어떤 모든 것의 대표, 가치의 대표인 돈을 그 돈의 중심에 있는 그 나를 들여지게 되는 것. 이게 헌금의 의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된 자들로 그 나로 대표되는 그 물질을 이제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누는 일에 쓰여지길 원하는 거죠. 또 그런 마음이 있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 예가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나왔었어요.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여러분. 저번 주 이걸 안 한 것 같은데, 그죠? 안 했죠.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대요. 그 은혜를 알려주는 예를 밑에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은혜가 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의 심한 가난이 있어, 환난이 있어갖고 가난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쳤대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시달리면서도 그래서 물질이 많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안 넘쳐야 되잖아요, 가난하면. 그럼에도 왜 넘쳤대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당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지금 내용으로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형편이 어떻냐? 많은 환란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시달렸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풍성한 헌금이 넘쳐났다. 3절에 보면은 내가 증언해 그들이 힘대로 했던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능력을 더해서 그것도 마음의 자원에서 그것을 드렸다는 거죠. 그들의 간절한 부탁이 있었는데 뭐냐면 은혜와 사도 그들을 섬김들을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오전에 보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주께 드렸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 전체를 근데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뭐다? 은혜래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이런 방식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지금 증거, 은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가 보여지게 되는 증거다 하고 딱 보여준 거예요.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기쁨, 교회들을 섬기는 것, 지금 그런 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어려운 가운데 기뻐했고 헌금이 넘쳐났고 그것으로 여러 가지로 섬겼다. 교회들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로 말미암았다? 은혜로 말미암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결국은 그 은혜를 어떻게 된다? 나누게 된다. 근데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로, 그 은혜를 헌금으로, 봉사로, 또 교회를 섬기는 일로 결국 그 은혜가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자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헌금이라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곳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가난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바로 역사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네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방식,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밴드에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죠. 교회가 교회됨이라는 게 무엇인가?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은 인간들의 생각. 아, 여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예배가 드려져요. 이게 교회됨이라고 했어요. 제가 간단한 말을 풀이한 겁니다, 여러분. 도저히 헌금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근데 헌금이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 예? 도저히 사람이 안 모일 것 같은 설교. 근데 사람들이 모여요. 많진 않지만. 이게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요, 하나님이 찬송 받지 않으세요. 왜? 그거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뭔가 머리를 굴리고,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딱 뭐 하는 거. 그럼 나중에 누가, 아, 우리가 이렇게 했다. 우리 행위들이 남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불가능 가운데 가능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무가치한 것들. 이게 바로 창조의 역사 아닙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시는. 교회란 곳이 그런 곳임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바라보시는 자들이 교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자들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일하셔서 나만을 바라보던 시선이 돌이켜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게 하시고 나누게 되는 그런 나를 드리게 되는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네가 선포되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네를 나누기에 힘든 성도들을 돕게도 하시고 어려운 교회들을 또 돕는 것에 자신을 드리도록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이 그 은혜의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어디에? 하늘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사신 예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죠? 그 은혜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율법의 정죄, 이 세상에서 나눠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로 우리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헌금인 거예요. 헌금이 되게 하시는 것이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마치 헌금하면 복 받고 예? 헌금하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헌금해야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월급이 줄어들지 않고 11조 해야 사업이 잘 되고 11조를 해야 여러분이 안 망하고 그런 도구가 헌금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싸, 좋다. 헌금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인간들은 교묘해서 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신나죠. 왜 헌금도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했거든. 내가 헌금 안 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한 거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져 있어요. 괜히 뭔가 안 하면 뭔가 찝찝해. 예? 근데 언제부터 목사님이 자유래, 괜찮대.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런 게 아니고, 야, 이 제가 여러분 제 설교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 하라는 거 아니에요. 헌금 안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셔서 드려지게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고백이고 그 표현이 되어지게 되는 거지. 내가 드리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이건 헌금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이 세상과 다른 원리로 가고 다른 구조로 가는 거고, 이 교회는 이 세상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원리지, 내가 이거 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건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이 세상 속의 원리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드려지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다른 원리예요. 은혜가 지배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끌고 가서 나의 것도 내 힘과 노력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고 나는 드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런 나를 드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헌금이 되게 하는 거지. 헌금이 복받고 천국과 이 땅에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구가 헌금이 아니에요. 그런 도구로 헌금을 쓰는 게 도둑질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과 거래의 용도로 돈을 쓰는 자체가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격발 때에 대한 헌금이라는 것은 절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표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나 자체도 내 존재라는 자체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요 중에 옛날에 내 인생은 누구의 것? 나의 것. 이게 삭제되어지고 내 인생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 보면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는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까지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소하고 우리가 이미 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한 약속한 연고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고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은 헌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죠? 자, 이거 헌금할 때 설교에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 허탁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소 너희 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롭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증거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이 섬기는 너희 후한 영광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걸 갖다가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한 자리 한 자리 그냥 딱 뽑아갖고 딱 주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헌금은 해버리면 그냥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이 말뜻, 이 헬라어의 원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 안에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이거 그냥 한번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리라 믿고 그럼에도 복습은 중요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2절에서 자랑이라는 것은 인간, 그들의 행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은혜, 그 교회의 됨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억지, 참, 염보 이런 단어가 나와요. 5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 가서 너희로 전에 약속한 염보를 미리 준비하여서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생각에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염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참 염보가 뭐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율로기아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참 염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거 헌금이라고 여기 썼지만 사실 이 참 염보라는 것은 율로기아를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은 율로기아라는 뜻이 뭐냐면은 찬양하다예요. 찬양하다, 축복하다, 복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 염보라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찬송,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 그래서 여러분, 이 청금이 참 영어가 억지가 아니다. 이 억지, 헬레오넥시아라는 이 헬라어는 탐심, 탐욕, 욕망, 야망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헬레오넥시아라는 이 억지라는 단어. 우리 성경의 해석을 보면 아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억지는 그런 억지가 아니고 이게 탐욕이 가운데 한다는 거예요. 탐욕, 탐심, 욕망, 야망. 뭐예요? 아, 이 헌금을 내가 이렇게 해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시겠지? 얘 헌금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겠지? 이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억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헌금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해야 맞아요. 이거 헌금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부터 아세요. 아시겠습니까?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뭐예요? 탐욕이 되고 억지가 돼요. 하기 싫지. 근데 해야 내가 복 받을 것 같아. 이해가 되십니까? 해야 사업이 안 망할 것 같아. 해야 직장에서 안 잘릴 것 같아. 해야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안 끊어질 것 같아. 넉넉해질 것 같아. 이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욕망이에요. 야망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내 소원이에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나오는 헌금이라는 것, 연보라는 것은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 이게 바로 참 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로기아, 찬양이라는 뜻을 여기 딱 쓴 거예요, 헬라어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감사합니다, 주님, 한 찬양이에요. 에베소서 4장 28절의 도둑질이라는 게 바로 이 폴레오넥시아, 탐식, 탐욕, 욕망, 야망과 연결되는 거죠. 예? 이 억지로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보면 그 다음에 나와요. 이것이 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얻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적게 심은 것, 여기서 심는다, 스페이로라는 이 헬라어를 썼는데 이건 뭐냐면 씨를 뿌리다. 씨를 뿌리다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비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죠? 그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씨를 뿌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죠? 우리가 씨 뿌리냐요? 내가 씨 뿌리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주시죠? 말씀이시죠?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 후서인가요? 전서인가요?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모르겠다.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곧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게 씨라고요. 이해가시죠? 그 씨가 뿌려졌다. 그 씨를 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적게 심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뿌려주신 그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적게 심었다? 없다는 거예요. 적게 거둔다. 그래서 거듭이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심었다는 거, 이 만이의 만이가 만이의 만이라는 이 단어가 율로기야. 하나님의 복이에요, 은혜예요, 다른 말로. 이 만이 심은 자, 만이의 이가 에피라는 헬라어, 모모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 위에 이런 뜻이에요. 많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심어지게 된 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자만이
많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거두어져 있게 된다. 내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 많이 주시고 적게 헌금하면 적게 주시고 이런 말을 쓰셨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게 아니라고요. 많이 거둔다는 의미는 그거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올려지게 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 모인 것도 하나님이 여기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해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 안에서 찬송과 감사가 올려지게 되니까 그게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헌금이 되고 은혜를 나누게 될 때 그것만이 진정 하나님께 찬송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 소원,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찬송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을 많이 하면 많이 복받고 적게 하면 적게 복받으니까 많이 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그게 아니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거래 가운데 열심히 헌금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보통 많은 설교자들 그냥 문자 중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 헌금 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내 유익을 위한 도둑질이에요. 오히려 이 문자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의해 헌금케 되고 나를 드려지게 되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없음임을 알게 되고 이제 모든 내 것이 주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어져서 나의 주님은 주님이심을 진정으로 인정케 되는 그 마음의 신앙 고백이 헌금이 되어야지. 헌금을 이용해서 내 것을 챙기려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한 헌금으로 목사의 유익을 위해서 챙기는 목사들도 다 도둑질입니다. 똑같죠? 그 목사에도 도둑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고 그렇게 조장해갖고 그런 것을 바라고 헌금하는 성도들도 도둑질하는 거고 교회 전체가 도둑들의 소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다 엎어뜨리면서 이게 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둑 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너나 나나 하나님 이용해서 내 유익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도 유유상종 뭐라 그래 서로 돕는다. 우리나라 혼자서 서로 돕는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상부상종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복음,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은혜가 나눠지는 곳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있게 된다는 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7절에서 이제 그 마음을 정한 대로 할 것이오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각각 그 마음을 정한 대로 할 것이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나. 야 즐겨내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즐겨내자. 단순히 이런 말이 아니겠죠. 여기서 정한 대로 할 것이오. 카도스라는 헬라어에서 썼는데 이 카도스는 뭐뭐에 따라서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그 은혜에 따라 마음을 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 뚫고 들어오면 마음이 정해지게 하신다. 여기서 정한다라는 이 포로아이레로라는 것은 가져가신다, 데려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은혜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가져가신대요. 주님의 것으로. 이해하세요?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마음이 주님의 것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끔 역사행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알라 그러잖아요. 품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 아니에요. 그녀와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담게 되면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을 헌금이라는 것으로 또 여러분의 삶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계속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헌금이라는 이게 대두가 되냐면 인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리페 이게 슬픔 고통이거든요. 범민이에요. 인색함이라는 단어, 억지로라는 단어. 이 강욕, 강압, 이 순종이 안 되는 마음이에요. 하기는 싫은데 안 하면 왠지 복을 못 받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해를 입을 것 같은 범민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걸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냐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도 오해의 소리가 있죠. 아 즐겨서 기쁘게 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마음이 안 돼도 드리기 싫어도 기쁜 마음으로 헌금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 이것은 진정 마음에 기쁨이 있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즐겨내는 자에게 즐겨라는 이 헬라어 힐라로스라는 헬라어는 호의를 가진 즐거운 기쁨 이게 계속 내려가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은총이라는 단어예요. 은총 잠언 19장 12절 같은데 이 단어가 그의 은택이라는 단어로 그대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단어 이 즐겨 낸다 할 때 즐겨라는 이 단어는 통치자 다스리는 자의 호의나 친절 은총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내가 아니고 다스림 받는 우리가 아니고 신약에서는 딱 여기 한 곳만 쓰였어요. 이 단어가 즐겨내게 된다는 것 안에는 그래서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호의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통치자의 은혜 그 통치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걸 뜻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내는 자, 즐거움으로 내는 자 때 내는 자 디도미는 주는 거예요. 수여자예요. 수여자. 파라 디도미. 내어주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을 기쁘게 꿈으로 주는 자대가 돼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전 인생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 그러므로 8절에 많이 내면 모든 것이 넉넉해진다는 또 그런 말이 아닌 이 모든 것이 넉넉하여 8절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일을 넘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아 헌금 많이 하면 모든 게 넉넉해져.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자. 여러분 헌금을 정말 기쁘게 즐겁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에 넉넉해지게 하십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파스, 모든 온갖 각각 온갖 종류의 것, 어떤 것 넉넉하다. 이 넉넉하다. 아우터케이아라는 헬라어 썼어요. 아우터케이아라는 헬라어는요. 참 뜻이 뭐냐? 자족하다예요. 자족하다. 자족하다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상황, 여러분이 굶어도,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어도,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어도, 사업이 안 돼도, 직장이 잘려도, 예? 굶게 돼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자족하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사도 바울과 같이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넉넉하여, 넉넉하여의 하여가 에코, 소유하게 하시더래요.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셔서 넉넉하여, 그러니까 이 자족함을 소유하게 하셨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 위해, 모든 착한 일, 여기서 착한 일이 뭐죠? 에르곤 아가토스예요. 에르곤 아가토스, 그 착한 일, 을 이렇게 되는 그 을이라는 것은 에이스라는 헬라어가 있어서 그 에르곤 아가토스라는 그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아, 헬라어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힘드시겠다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이 착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에르곤 아가토스는 착한 일이,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의 일, 선한 일, 그런 뜻이죠. 그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선을 이루시는 역사, 그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의 일. 그 안으로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아픔과 어떤 난처한 환난 속에서도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떤 극심한 가난, 아까 마게도냐 같이 극심한 가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헌금이나 봉사나 전도나 여러 가지 모든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나누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 그 나눔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 에르곤 아가토스가 있게 하시겠다. 넘치게 하시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여러분을 죄 가운데 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로 다시 환원시키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목적이야. 하나님의 목적이 그런 것에 초점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지 않고 가난하고 뭐 이런 것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불치병에 걸려갖고 오늘 내가 죽게 된다 해도 진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소원이 다 이루어갖고 떵떵거리면서 이 땅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게 저주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9절에 다시 한번 기록된 바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와 같으니라. 재밌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말씀드리면. 아니 지금 헌금을 나눠서 무슨 가난한 자랑 잘 살게 해주고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죠?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구절에 다시 한번 그 은혜 주신 목적이 나오는데 그가 흩어, 주님께서 흩어주셨대요. 스카로피로 나눠주다예요. 그러니까 헌금, 봉사, 이 은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게 하네요. 이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는 이 페네스라는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사람인데 이것은 포토코스의 절대적 가난이 아닌 상대적 가난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가난한 자들을 이 상대적 가난이라는 페네스라는 헬라어를 썼을까? 이유가 뭐죠? 왜 푸토코스라는 가난이라는 헬라어를 쓰지 않고 여기서 페네스라는 가난이라는 상대적 가난의 헬라어를 여기다 딱 갖다 썼을까? 사도바울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아무도 모르세요. 자, 여기서 모르시면 저기 집에서 아시는 분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아시는 분 전화 주세요. 전화. 집에 듣다 아시는 분. 왜 여기서 절대적 가난이랑 포토코스라는 헬라어 쓰지 않고 상대적 가난이랑 페네스라는 헬라어 여기다 딱 갖다 썼으니까 단순하죠. 이건 간단해요. 여러분 포토코스라는 절대적 가난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이미 임한 자에게 있는 것이
푸토코스란 절대적 하나님. 이것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푸토코스란 이 절대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절대적 가난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은 흙 시체임을 정말 통렬하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직 안 돼요. 정말.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가난을 가진 자들이 아닌 상대적 가난을 갖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이 상대적 가난이란 죄로 인해 뻥 뚫린 마음이죠. 그래서 뭔가 부족한 겁니다. 항상 부족해. 뭔가 이걸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채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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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울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뻥 뚫린 마음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채우려고 뭐든지 달려드는 거예요. 돈으로 채워보고자, 내 능력으로 채워보자, 명예, 권력, 사람으로 채워보고자 모든 것들을 다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가난한 자들, 이 페레스라는 이 세상 속에 죄로 뻥 뚫려있는 그들에게 이 은혜를 줄 때 그들이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의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은 푸토코스의 절대적 가난으로 가는 거예요. 부원은 페네스의 상대적 가난에서 푸토코스의 절대적 가난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그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인 거예요. 천국은 곧 예수예요. 예수가 그 안에 거하게 된 예수의 통치가 있게 된 푸토코스의 가난이 오게 된 그 거지 나사로 그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은혜를 나눠주니 그 절대적 가난한 자가 됐는데 그게 뭐예요? 의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니 가난한 자들에게 헌금을 줬대는데 나눠줬대는데 그의 의의가 왜 나와요? 여기서 다 구원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의의 띠까지 여수는 건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그들 안에 영원토록 매너 머무르다예요. 머무르다. 그 영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에 쓰이게 하시고 그 은혜 알게 하시는 데 쓰이게 하신 것이죠. 결국 그 은혜를 안자들이 또 나눠지게 되고 또 은혜를 알게 될 때 나오는 것이 뭐예요? 고린도서 9장 11절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구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 유카리스티아 유 매우 카리스 은혜 띠아를 표현함. 이 단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말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감사하게 한다는 것이 유카리스티아 유 매우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를 티아 표현하게 하는 것이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감사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헌금이고 영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들을 드려지게 되게 되는 은혜의 격발인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이렇게 영보를 함은 그 영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12절 보면은 이 봉사의 증거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봉사와 직무 되어 있는데 이게 레이투르기아 섬김이죠. 이 섬김이 헌금, 영보 이렇게 또 드러나요. 근데 이게 성도들의 부족한 휘스테레마 결핍이에요. 결핍. 여러분 진짜 인간들에게 있어 결핍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네를 알게 하시는 것은 그네를 부어주셔서 쓰게 하시고 그네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정리합니다. 헌금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내 잘못, 내 죄를,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한 도구도 아니다. 응?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헌금이라도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거 아니다. 이거 되신 거 우리 그렇게 헌금 드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 이거 하니까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하면서 헌금 드릴 때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격발케 하신 그대를 나누게 하시게 되는 도구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다. 그 헌금으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케 하신 일에 나누게 하신 일에 또 알게 하시는 일에 쓰이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진짜 감사케 된 자들만 해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먼저 아시는 분은 헌금하시게 돼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사를 아시는 분만 하세요. 제가 여러분 헌금하라고 안 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는 절대 예배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예배 드려지게 되는 곳이다.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역사케 하시는 거예요. 그죠? 저 여러분의 삶과는 어떻게 보면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손해일 수 있습니다. 육적인 은혜 모습을 볼 때. 그렇잖아요. 돈을 갖다 다른 데 쓰면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거 못 쓸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볼 때 뭐로 쓰나 여러분 다 인간들은 내 유익에 쓸 거예요. 그냥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분이 찬송으로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대가 감사해서 그대를 나누고 증거하기 원하는 마음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지금 저희 상황도 사실 힘들 수 있죠.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들어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것들을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 힘든 교회들 나누고 또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나누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에 쓰게 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아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헌금의 어떤 의미예요. 헌금이에요. 그렇다면 이 헌금에 있어서 가장 지금 이 한국 교회의 어떤 가장 그 초점이 되고 있는 게 여러분 뭐예요? 기형헌금이 아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마세르라고 해요. 마세르. 이게 뭐예요? 11조. 사실 11조를 갖다 한국교회는 굉장히 강조해요. 그죠? 아닌가요? 저희 교단도 11조를 안 하면 집사가 임명이 안 돼요. 그게 헌장에 나와 있어요. 11조를 하는 사람만 집사로 임명될 수 있어요. 저희 교단 헌장도. 그만큼 한국교회는 이 11조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큽니다. 11조 안 하면 도둑놈 취급해요. 사실 교회에서. 그죠? 오늘 에베소에 나오는 11조 안 하는 자들을 도둑질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국 목사들이. 그죠? 아닌가요? 정말 그런가? 아, 정말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알아야 돼요. 정확히 여러분이 아셔서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또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에게 이 11조가 뭔지 정확히 말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네? 주변에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뭘 아셔야 참 정확한 복음을 전하시죠. 그죠? 좀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 오늘 정리하셔야 돼요. 자, 11조. 다시 한번 제가 처음부터까지 성경에 있는 모든 11조의 내용을 오늘 다 훑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민수기, 또 뭐야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어떤 멜기세덱 사건, 또 어디 나오죠 11조? 말라기에 나오는 11조 얘기. 뭐 여러분 다 핫한 얘기들인데 이거 전부 다 훑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보면서 가장 우리가 포인트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포인트로 봐야 될까? 11조에 가장 관련된 어떤 포인트적인 것은 약속의 땅이에요. 뭐다? 약속의 땅. 그죠? 약속의 땅이 11조에 관련된 가장 포인트적인 것들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11조 딱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약속의 땅. 레위 27장 30절 여기 레위기서 27장 30절 그리고 땅의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말씀드려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명령한 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네?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50% 확률. 자, 전이다! 손 안 드셔도 돼요. 괜히 또 손 주셨다가 아니면 어떡해요. 후다! 마음속으로 한번 흔들어보세요. 후죠? 정답은 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나오는 소상과 가축의 10분의 1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령하세요. 약속의 땅은, 즉, 은혜의 땅을 의미해요. 왜? 약속의 땅이 은혜의 땅인가?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죠. 약속하면 여러분이 동일하게 봐야 될 단어가 뭐다?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은 곧 은혜의 땅이다. 왜? 왜 약속의 땅이 은혜의 땅이죠? 네? 자, 오늘 오신 분들이 대부분 로마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대답을 이렇게 한 번도 안 해주시면 왜 약속의 땅을 은혜의 땅이라고 할 수 있나? 아, 그것도 아주 쉽죠, 여러분. 아주 쉽죠. 이 약속의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된 것이 인간의 힘과 노력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땅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들이 들어간 거지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약속의 땅이라는 건 천국을 예표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 약속의 땅이 은혜의 땅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 다시 정리하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뭐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까? 결국 이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하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인해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은혜의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이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으로 드리게 한 것들이었어요. 네? 우리가 좀 전에 살폈듯이 그 헌금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사게 된 감사의 고백이라고 되어있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사셔서 내가 이제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이 11조도 똑같아요. 사실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려는 거죠. 그리고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드리라 명령하셨던 거예요. 왜? 인간들이 맨날 그 은혜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잊으니까. 이 명령은 인간들이 하는 것을 명령하실까요? 못하는 것을 명령하실까요? 못하기 때문에 명령해서 못하는 네 자녀들을 알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율법 아닙니까? 죄를 깨닫게 하냐. 그 11조는 같은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모든 소산은 그 땅, 약속의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잊지 말라. 신명기서 14장 22절에서 27절을 보면
신명기서 14장 22절에서 27절 보면 오늘 11조 이거 다 못하겠는데요. 벌써 9시 10분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시간 빨리 가죠. 그래서 설교가 재밌으시죠? 아유, 이런 질문까지 제가 할 줄은. 벌써 저희 몇 분 설교한 거죠, 제가? 지금? 몇 분 설교했으면 하나? 대략 몇 분 했나요, 제가 지금? 한 시간 했어요, 벌써? 와, 나 5분 한 것 같아. 정말. 우리, 저 어메나마는 몇 분 정도 제가 한 것 같으세요? 어메 성문사님 항상 제일 짧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메 성문사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20분. 다른 분한테 질문 안 하겠습니다. 한 시간이나 했구나. 와. 여러분, 신명기 요거부터 다음 시간에 하죠. 아이고, 여러분 이거 하면 제가 볼 때 10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중간에 어디서 끊기도 그렇잖아요? 그럼 또 다 잊어버리실 텐데? 그죠? 그냥 다음 시간에 요 신명기부터 해갖고 11절 쫙 1시간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사실은 짧은 시간에 탁 응축해서 이런 게 탁 들어야 이게 실력 있는 설교자인데 제가 실력이 없어서 줄줄 말만 길어요. 이게 참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면서 말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 11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헌금에 대한 이해 되시죠? 헌금에 대한 말씀. 이걸 맥락, 이 어떤 개념을 여러분 까시고 11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약속의 땅, 그 은혜의 땅, 그 땅이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딱 갖고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갖고 오셔서 11조 계속 이어서 11조 모든 얘기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더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